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로 59회째를 맞는 코오롱 한국 오픈에서도 내셔널 타이틀을 향한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첫날부터 6명이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네, 올 시즌 유일하게 2승을 거둔 최진호를 비롯해서 디펜딩 챔피언인 이경훈, 홍순상, 황중곤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선두 그룹에 포진해 있는데요. 1라운드 주요 장면 함께 하시죠. 우정힐스 골프장입니다. 먼저 아마추어 국가대표 윤성호, 파4 11번홀 그린 밖에서 세 번째 샷. 허정굽에 2연패를 달성한 선수죠. 멋진 칩인 버디를 또 성공하네요. 윤성호, 2연 더파 공동 21호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대회 우승자인 주홍철 선수입니다. 파4 6번홀 먼 거리 버디 시도. 들어갔습니다. 주홍철 선수는 이후에 두 타를 잃고 1언 더파 공동 38위를 기록합니다. 어제 상무에서 전역한 허인회, 파4 6번홀 두 번째 샷. 전역하자마자 바로 대회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샷감이 좋습니다. 깃대 가까이 잘 붙였고요. 버디펏 성공합니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거수경례는 하지 않습니다. 파3 7번 홀 버디퍼. 황인혜 선수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5번 홀부터 연속 버디 행진 중인데요. 손을 흔들어 보이죠? 자, 허인혜 8번 홀 버디퍼 성공하면서 주먹 불끈 쥡니다. 그 사이에 머리 염색까지 했군요. 4원 더파를 만들었고요. 파4 9번 홀 두 번째 샷. 쇼맨십도 있고 실력도 갖춘 선수입니다. 네, 또 나이스 샷 나왔죠. 버디 찬스. 성공하면 다섯 홀 연속 버디인데요. 오른쪽 보고 기어이 떨어뜨렸습니다. 허인혜 선수 이후에 세 타를 잃고 2연 더파 공동 21호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김영웅입니다. 한국 오픈 최종 예선 1위로 본선에 진출한 고교생인데요. 6번 홀 버디퍼 들어갔습니다. 3원 더파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파5 8번 홀의 버디퍼. 만만치 않은 거리였는데요.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4원 더파 공동 9위입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 이경훈입니다. 파3 13번 홀의 버디퍼. 버디 성공하고 네, 5원 더파가 됐는데 이후에 보기 하나, 이글 하나 하면서 6원 더파 공동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올 시즌 KPGA 상금 랭킹 2위인 최진호 선수입니다. 파4 9번 홀의 두 번째 샷. 지금 시즌 2승을 기록 중인데요. 샷감이 아주 좋습니다. 버디 찬스를 만들었고요. 이어지는 버디 퍼트 성공하면서 한 타를 줄입니다. 3원 더파. 자, 그 사이 두 타를 줄인 최진호 선수 15번 홀 파4홀인데 이게 두 번째 샷입니다. 5원 더파에서 또 버디 찬스를 만들었고요. 아, 옆에 갖다 꽂는군요. 짧은 버디 퍼 놓칠 리가 없죠. 최진호 6원 더파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김영수 파4 9번 홀 부담되는 거리에 버디 퍼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선수도 6원 더파 공동 선두입니다. 자, 이 선수는 황중곤인데요. 일본 JGTO 통산 3승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7번 홀의 버디 퍼 성공. 한 타 줄이면서 5원 더파를 만듭니다. 이 선수도 우승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황중곤 선수입니다. 파5 8번 홀 세 번째 샷. 오, 들어갈 뻔 했는데요.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6원 더파 공동 선두입니다. 홍순상입니다. 파5 8번 홀의 버디펏. 현재 2연 더파에서 한타 줄이면서 3원 더파를 만들었고 그리고 파4 12번 홀 버디펏. 홍순상 선수 12번 홀에서도 버디를 잡았습니다. 이후에 두 타를 더 줄이고 6원 더파 공동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홀 이글로 공동 선두에 합류한 이경훈 선수는 1년 만에 국내 무대에 나섭니다. 첫날 공동 선두에 오르면서 2009년 배상문에 이어서
7년 만에 대회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선두권 선수들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좀 적응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저한테 좋은 기억도 많고 또 이제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아서 작년에 했던 대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재경기 하면 다시 또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오픈 같은 경우는 항상 욕심을 갖고 플레이를 했었고 또 코스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또 선두권에 이렇게 올라온 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남은 라운드 제가 좀 집중 잘해서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갖고 전반기 내내 부상으로 인해서 공이 안 맞다가 이제 허리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마음을 비우고 그냥 그래 마지막 샵이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퍼팅이 잘 돼가지고 아이 우승 욕심은 없고요. 그냥 처음으로 예선 통과를 해가지고 편안하게 4위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많이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또 아쉽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우승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늘 출발 잘한 만큼 이 분위기 이어가겠습니다. 샷감이라든지 퍼터감 너무 다 좋아가지고 뭐 1라운드 기분 좋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첫날이기 때문에 뭐 제가 우승 기회를 뭐 완전히 잡았기보다는 기회가 생긴 거겠죠 일단. 그러니까 3일도 그냥 오늘 첫날 했던 것처럼 최대한 즐기면서 자신감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좀 무리 없이 보기가 안 나왔던 게 오늘 아이언샷이 좋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날 끝났기 때문에 뭐 오늘 복이 없었다는 점을 좀 자꾸 생각하면서 2, 3, 4라운드에서도 좀 복이 없는 플레이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샷감이 나쁘진 않아서 그 샷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롱 한국오픈 1라운드 선두표입니다. 석종률, 이경훈, 최진호, 홍순상, 황중곤, 김영수 이렇게 6명의 선수가 나란히 6원 더파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 밑으로 권성열,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박일환 선수가 한타차 공동 7위, 김영우, 황인춘이 4원 더파 공동 9위, 이상희, 강경남이 공동 14위, 허인회, 박상현 선수가 나란히 2원 더파 공동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픈은 내셔널 타이틀이 걸린 메이저 대회답게 쟁쟁한 스타 선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새내기 프로가 있는데요. 바로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김영웅 프로입니다. 1부터 데뷔전을 마친 김영웅 프로를 강일 PD가 만나봤습니다. 프로로서 처음 한국 오픈을 뛴 김영웅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디 6개, 보기 2개로 합계 4원 더파, 순위는 공동 9위입니다. 초반에 투언더로 가가지고 오늘 잘할 수 있겠다다 이제 보기보기가 나오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목이 오늘 아침에 좀 삐끄들해가지고 지금 좀 안 좋은데 차분하게 좀 치자 하면서 이제 침착하게 쳤던 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아요. 김영웅은 2014년 국가대표에 발탁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하다 올해 7월 프로로 전향했습니다. KPJ 2부 투어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한국 오픈은 예선전 1위로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또 예선전 잘 쳐가지고 이제 은근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담이 됐긴 했는데 예선 때랑 잘 맞긴 했는데 지금도 잘 맞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평소 해왔던 대로 그냥 차분하게 공격할 때 공격하고 방어할 때 방어하면서 그냥 최대한 열심히 치고 싶습니다. 김영웅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야구로 운동과 인연을 맺었지만 5학년 때 골프로 전향했습니다. 부상도 있고 이제 힘들고 해가지고 이제 골프로 어쩌다가 전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한국 오픈 출전은 아마추어 시절 두 번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프로 데뷔 후 첫 출전이지만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목표는 뭐 일단은 이제 우승이죠. 우승이긴 한데 제가 이제 데뷔전이기 때문에 뭐 우승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탑10 안에만 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로서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김영웅은 앞으로 최경주 프로 같은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최경주 프로님을 존경합니다. 재단 만들고 하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나중에 커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김영웅은 한국 오픈을 마친 뒤 일본 투어 Q스쿨에도 도전해 국내 투어와 일본 투어를 병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SBS 골프 강희입니다.